에어컨을 켜보겠습니다. 짠!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쾌적, 냉방, 제스, 청정, 난방도 됩니다. 냉난방기로 그냥 아주 비싼 걸로 그냥 달아놨어요. 아싸! 그러니까 온도도 낮춰야지. 오, 온도 낮추니까 16도까지 떨어집니다. 오, 바람이 좀 센가? 오, 야, 괜찮은데요? 오, 역시 확실히 크고 좋은 거. 아, 이거 평생 여기다 놓고 써야 됩니다. 아니, 제가 평생 여기 있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너무 좋다. 너무 비싸. 최강, 벽걸이 중에 제일 비싼 거 달았어요. 160만원뿐이 안 해. 설치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설치비 200만 한 돈에서 했겠지. 설마, 아닌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추가 설치비가 7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 167만원인가? 뭐, 대충 170이에요. 그러니까, 240 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우. 어쨌든, 빵빵한, 제일 크기도 좀 큰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무실에 저거보다 좀 작은 거. 거의도 한 13평짜리 정도는 내가 단 것 같은데, 냉난방기. 냉난방기. 에어컨인가? 냉난방기일 거예요. 냉난방기야, 맞아. 아, 너무 많이 이것저것에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거기는 13평짜리 달았을 겁니다. 네. 빵빵! 오, 예! 난방은 제가 아직 안 틀어봤는데, 뭐, 틀어볼 필요 없죠? 난방 틀어볼까? 일단은 여기까지.